강남 여수지구에 보상을 노리고 개사육장을 지어 보상금을 챙긴 부동산 투기범 등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상금 수억 원을 지급한 LH 직원도 입건됐습니다.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. 성남 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. 지난 2008년 착공해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준비로 분주합니다. 59살 김모 씨는 해당 지역에서 2010년 6월 LH의 실사를 거쳐 보상금 4,100만 원과 상가 분양권을 챙겼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1998년부터 개발 예정지에 소유한 토지로 임대 사업을 해 보상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. 사업지구 내에서 개 사육장과 개 120마리를 빌려 2004년 10월 공남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. 친인척 10여 명에게도 보상금 1억 1천만 원과 상가 분양권 10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여수지구내 성남동에서 보상을 받은 86명 중 72%에 달하는 62명이 보상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LH공사의 부실한 현장 실사 때문. 규모가 조금 적은 데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, 아니면 조금 규모가 큰 데는 뭐 한 20, 3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, 그 말수 확인도 하고, 뭐 그 축사 규모 같은 거 자료 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좀 간단하게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. 당시 보상 업무를 담당한 LH 직원은 공남 공고일 전후 항공 사진만 제대로 봐도 개사육장의 허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2004년도 항공 사진과 2006년도 항공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허위 개사육장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요인이 되고, 경찰은 LH 직원을 입건해 공모 여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.